낙타에게 물어봐. B2B 멜로디님,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춤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 가슴 아프네. 수업료를 못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아, 춤이 정말 추고 싶은데 학원 다닐 돈이 없어서. 아, 춤을 배우고 싶은데. 나는 이 친구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만 24 이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대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리라면, 경제적 압박 때문에 내가 학원을 못 다니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 친구가 질문을 한 거야. 내 친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 어렸을 때인데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춤출 능력은 있는데 주위 상황이 날 받쳐주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자기는 춤출 실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춤을 좋아하고,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집의 가정 환경이라던가, 이 친구도 좀 약간 가정 형편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도 있었지만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보다 가정 형편이 더 안 좋았던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는 얼마나 안 좋았냐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한 명도 없었고,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분도 없었어요. 자기 빼고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부양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 나이가 20대 초반. 근데 지금 안무가가 되었거든요. 어?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얘기했던 친구, 난 능력이 되는데 환경이 좋지 않아 라고 했던 친구는 사실 가족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었고, 자기 혼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압박이 혼자서 있었을 뿐이지, 내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더 힘들었잖아. 이 친구가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그랬던 것 같지만, 이 친구가 되게 단순했어요.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썼어요. 사치라는 걸 하지 않았지. 예를 들면 하루에 하나만 먹었어. 뭘 먹었을까? 삼각김밥을 먹었어. 10여 원짜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바.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저축해 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 돈 더 저축해서 뭐 하게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일단 집에 생활비 내고 알바하면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안 되게 벌었거든요. 편의점 알바했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그 돈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먹고 필요한데 쓰는 최소한의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저축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저축한 돈을 모으고 모아서 나중에 전문팀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엔 학원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할 돈을 모은 거야. 전문팀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벌 수는 없거든요. 댄서라고 하더라도 오디션을 보고 합격할 만큼의 기량을 쌓아놓은 거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전문팀에 들어가서 돈을 처음에 못 버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든 생활하면서 1년 동안 힘들게 버틴 거야. 예를 들면 계산이 나오잖아. 내가 삼각김밥이면 삼각김밥을 하루에 하나씩 먹고, 옷을 뭐 최소에 한두 벌 사고, 자기 가족 부양하고, 이런 돈이 만약에 한 달에 7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1년 동안 그거를 뭐 생활을 하려면 820만 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820만 원을 모아둔 거지. 820만 원 모을 때까지는 힘들지만 알바하고 어렵게 연습을 한 거야. 그렇게 혼자서 버텨낸 다음에 지금의 멋있다 나무가가 됐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되게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 안타까웠어. 왜냐면은 돈이 있는 친구들은 쉽게 춤을 배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은 쉽게 배울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게, 나만 따라와, 이거는 이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독을 주는 걸 수도 있어. 물론 한순간에 기뻐서 딱 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극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게 좀 약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 환경을,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아,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 가난하지? 가난한 건 죄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수익이 잘났던 건 아니니까 학원에 있어서. 근데
그 10년 전에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지금의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제 수익이 지금은 좋게 날 뿐인 거고. 그러니까 가난한 게 죄는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 탓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자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의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보는 거지. 아, 내가 최소한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이고 만약에 학원에 다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이라면 그 비용을 모아보는 거야. 남의 도움 없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성인이면 직업을 가지든 해서 그것도 꿈을 향해 다가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한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이 없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 그때 당시에 2000년, 2001년이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없었죠.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어떻게 찍었냐. 캠코더로 찍었어요. 근데 캠코더를 찍으려면은 코드가 있어야 되죠. 전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놀이터에서 어떻게 전원을 구해요? 저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축제 때 학교에서 찍어주는 거 빼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림자 보고 연습을 했어요. 가로등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어떤 유리문에 비치는 쇼윈도우에서 보고 연습을 한다거나. 환경은 자기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환경을 최선을 다하면서 바꿔가는 거죠. 내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저도 맨 처음에 댄스팀 들어갔을 때, 전문팀 들어갔을 때 밥값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된장찌개 드시고 김치찌개 드실 때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동생들이랑 같이 돈 모아가지고 크림빵 하나 사서 세 등분해서 나눠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버텼던 거지 처음부터 뭐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부모님들이랑 화해한 건 얼마 안 돼. 저도 이제 17살 때 춤을 춘다고 해서 사실 저는 가출했었거든요. 가출했다가 부모님이 그러면 너는 잠은 집에서 자라. 딴 건 다 지원 안 해주기 위해 해서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제가 이제 용돈 제가 스스로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극복을 했던 거지 저도 뭔가 어떤 지원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PD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중간에 정말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혼자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누군가 날 끌어당겨 주길 바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버티는 그런 과정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그에서 더 강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진짜죠. 그죠. 이게 진짜죠. 물론 좋은 환경에서 지원을 받고 학원에서 배우면 좋죠. 그걸 아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수련관 같은 데 가서 무료로 멘토 수업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공지사항에 남겨야 되는데 그런 거 남기면 나중에 꼭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방법이나.